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유배 뭐 해였나? 뇌물이 났다 되셨을까? 지금 금식이나 과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죠? 이마 미즈 단지기 똑가 고담으로 단지기 야떼라셔를 갔다 와 저도 다이언되셔. 이제 우리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배고파서 못하겠다는 분도 계셔요. 이용가라라 고라랬다 아루 갔다가 오나카스 이때 가만되기 나이까라 도시오때 이때마스. 이거 이해를 못하고 아주 생으로 굶으면 그렇습니다. 고래가 리카이 데키즈니 다다대 다베나이또 있다라 손나고또 나른댔어요. 왜 밥을 주지 않고 이렇게 식사 때 과일만 주고 또 물만 먹으라고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제 고항오 그래지니 쇼코지 사이니 오미즈 다케 또까 구다모노 다케 또까 그래를 놓까 그래요 리카이시나게 날아다니겠어요. 예. 이유를 모르고 따라서 하라 해서 하면 그게 그냥 굶는 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와까라지니 다다 쓰이때 있고 때 이것도와 다다 답에 나이 것도 시가 날아나인데스. 네, 이 굶는 것은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답에 나 답에지니 오나카 스카세로 노아 세신적인이 무지카시 것도 되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아 굶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해를 하면서 굶으면 그게 금식이 됩니다. 민나상가 리카이오 시타 후에 아 도시테 食べない方がいいかっていう理解した上やったらこれは小さいの断食になるわけです。 여러분 금식하고 금식하고 차이를 알겠어요? 食べないということと断食ということの差がわかりますか? 여기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기는 게 아니고 ここで食べ物がなくて食べさせないわけではないでしょ? 여러분의 몸의 회복을 위해서 잠깐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민나사모 갔다노 가라다노 가육노 다메니 잠깐 단지기 사세요 또 이것도니 나름데스. 몸하고 마음하고는 서로 하나로 같이 연결되어 일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무슨 일이든지 시작되어야 합니다. 心と 가라다와 히도츠 난데스카라 心から 何事も 起こる べき 난데스카라. 왜 당분간 금식 내지 과일식을 해야 하는가? 나제 도분간 단지기 아르이와 고담으로 단지기 회라나께야 나라나이노까?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오면서 우리 몸에는 몸이 원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마마데 요노나카데 다베떼 아르이떼 생활을 기나가라 와다시스노 가라다노 나카니 후시치오나 모노 이빠 이랬다 와케데스. 그래서 피는 깨끗하지 못하고 불결합니다. 따카라 지가 清らかじゃなくて不潔汚くなっているわけです。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다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それで私の体の中の細胞が変わっちゃって変質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자가 면역병은 우리의 T인파구가 변질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라고. 昨日も 申し上げたんですけど 自家免疫性というのは私たちの体の血 림파구가 変質になって出ている状況でございます。 네, 암세포나 또는 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질된 세포들의 뭉칩니다. 이게 간とか 가다마리가 아르토이고토와 고려와 헨시스사렛다 손으로 사이보가 가다마트에 이르토이고토です. 그런데 지금까지 먹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새 것으로 먹을 때에 이 변질된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마마데 다베뜨기다 모노 전부 주시시대 소위다 가미사마가 다베나사이 때 아, 오고에 가겠다 손으로 모노 다베르토 가라다가 세이존이 모도때 그러와게です. 내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관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와다시와 소조시테 구다사타 가미사마노 미고토와니 주준시나케아 나라나이노니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미사마노 오시에니 시타가테 이키테 이카즈니 히도노 오시에데 이키테 이타.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내 방식대로 살아온 걸 멈추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이것도데 이마마데 데스네 히도노 오시에니 시타가테 생활시타노 중시시나케 나라나이 또 이것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아 길이 잘못 들었구나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어제서 제가 아르 목적지에
ついていて歩いていて、あ、これ間違っていると思ったらすぐ戻ってくるべきでしょ。 우리 몸 관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私の 体の 관리も 同じ ことでございます。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이나 과일식을 하면서 그동안의 음식을 끊어버리면 이제 몸 안에서는 전부 회복을 합니다. というのは今まで食べた私たちの溜まっているものを全部中止する。それが断食。それをやると回復できるわけです。 우리 인체 속에 쌓여 있는 노폐물은 전부 다 태워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私の体、私たちの体の中にある老廃物は全部燃やして外に追い出すわけでございます。 그리고 살아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살립니다. 生かせる神様の御言葉が入って私たちの体を生かし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실제로 이것이 우리 몸 안에서 생체 작용으로 일어납니다. これが実際私たちの体の中で生体作用によって生かせるということです。 돼지고기, 생선, 육류 이런 종류들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나 암이 생깁니다. 부다니쿠, 오사카나, 고유 니쿠류요, 이빠이 이타다키마스토, 体の中に 엔쇼가 出てくるわけですね. 자,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긴 그 자리에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먹어가면 그것이 점점 악화됩니다. 体の中に 엔쇼가 됐기다노니 타이즈에 이런 나무를 食べちゃうと, 그래가 전쟁 悪くなってくるわけです.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피검사를 하면 피의 염증 수치가 쭉 올라가 있습니다. この患者さんたちの知能検査をやってみると炎症の数値が高まっているわけです。 이런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넣어서 해결 안 되는 염증이 많습니다. こんな患者さんたちには抗生剤を入れると言って解決できない人が多いんです。 특히 당뇨 환자들이 상처가 생겨서 골마 들어갈 때 치료 안 됩니다. 특히 동료의 환자상자치가 기지치게때 고래가 인소가 오고 되죠. 손속인 치료가 되기나요와게です. 그리고 이것이 뼈로 들어가면 골수염으로 점점 몸에 퍼집니다. 고래가 혼에마대 하이때 있고또 골수엔이나때 가라다니 전부 희롬하때 있고 와게です. 이렇게 되면 피의 염증 수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코야르또네 진호나카노 엔쇼노 수지가 닦아놨대 있고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염증이 온몸에 퍼지게 되면 사망하게 돼 있어요. 코노 엔쇼가 지분노 가라다니 전부 희롬하때 있기만스 또 15 수로 왔게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는 염증으로 골수염으로 들어가는 발가락이나 발이나 다리를 절단시킵니다. 또이것도 의사상과 동료병의 환자상의 골수염에 하이라나이오니 고려 길어나게나가나이 또이것도ですね. 우리 주변에 아마 그런 환자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을 것이에요. 私たちの周りで そんな 환자상 結構 見たんじゃないんですか? 제가 그동안에 만난 환자들 중에 특히 당뇨 합병증 환자들은 이 골수염으로 다리를 자르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私が今まで会った患者さんの中に特に糖尿の患者さんで骨髄を守るために足を切られて訪れる人がかなりおりました。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염증이 막 발가락에서부터 발등으로 이렇게 시커멓게 올라올 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ある方はね、この足の上の部分に黒く色が変わっちゃって ここに訪れる方もおられます。 그 병원에 가면 갔더니 예, 발을 잘라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병원에 있다라 손을 아시 카토시나게다며요っていう 진단이 되てきました.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리를 자르지 않아도 치료됩니다. ここでどんな感じで治してくれるのか、その頼りを聞いて訪れる人は足切らなくて大丈夫です。 예. 물을 며칠간 먹이든지 과일식을 시키면서 이 건강식을 시켜주면 시커멓게 염증이 골수염으로 올라오던 이런 살이요, 예, 제 색깔로 환하게 살아납니다. 何日間 水断食とか果物断食させた人は何日くらい通りますと、この黒っぽかった肌色が自然に元に戻るわけです。 우리 몸이 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물질을 자꾸 넣어주면 이건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私たちの体の中で病気を起こせるそういうような食べ物を入れてくれると、これは薬でも治療ができない
그나루왔겠네. 그런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사람이 반드시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 그 생활 원칙을 따라 살면 이게 다시 회복합니다. 데모 소세기 1쇼데 와다시다치오 죽었대 구다사타 소노 가미사마가 곤나오니 다베떼 세까지 신하사이 이것도니 시장하이마스도 모토니 모도루 이하시테 모라우 이것도 근데 제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이 골수염을 얘기했지만 우리 몸 안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만의 하나시와 골수염을 레이프として 모시하겠다는데스けど, これだけじゃなくて 全ての 体の 悪い 부분과 こんな 感じで 治してもらえる ということです。 암 환자들도 너무 말기가 되고 몸에 퍼지고 항암제를 많이 쓰고 온 환자들은 참 회복이 힘들지만 간의 환자상たちも 병원에 있대 이런나 고시리오 찍었다리 それで 고환자요 찍었다리 특히 고환자요 찍었다리도와 나かなか 나올 것도 難しいですね. 항암제나 방사선 하지 아니하고 이 초기 환자들 병원에서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초기 환자들은 체력에 따라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고환자이 야다나라나이 호샤센 야라나이 소위 왔다다치와 고건이 오토즈레테 고유 요료데 치료가 되기로 하게 됐어요. 그럴 때 사람에 따라서 변화가 빨리 오기도 하고 드디어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기도 합니다. 소노도키니와 히도니요트데 아루히도와 하얗고 나오시데모라오 아루히도와 좀더 육구리 나오시데모라오 데모 데키나이 히도만 오른데스요. 그것은 이 치료법이 잘못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몸 상태와 마음 상태가 이 치료법을 못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법이 맞지가때 되게 나갔던 게 아니고 때 자신의 몸의 조시가 아무리 좋지 않은人とか, 그리고 心의 조시가 心의 각계가 조금 맞지가때 이렇다니와 무지가시です.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처방은 하라니까 따라서 억지로 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주신 치료법이구나 그걸 믿어야 합니다. 고노 감이사마 갔다 오케지있다 고노 치료노 갔다와 아 고래와 다다 쓰이테이콘자나고때 감이사마까라 구사샀다 모노다 또 고래오 신지때 쓰이테이콘 또 나오시테모라운데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 이것도와 신고 못때 시다가오 주준스루 또 이것도니 나리마스. 우리 마음과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몸은 마음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믿음으로 나았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聖書を読んでみてみますと、いろんな病気にかかった人がイエス様の御言葉に従って完全に治った。 というものを見て我々もそんな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 예, 그런 치료법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そういう治療の方法がここに皆さん来てこんな形ででき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이라는 걸 믿고 순종하십시오. 皆さんここに来てなぜこうやらなきゃならないのと理解はできないという人もこれは神様からの御言葉で命令なさったというのを信じて従ってみてください. 네, 그럼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몸 안에서는 병원에 진단받지 못한 병들도 같이 치료됩니다. 그런 時には 병원에 있대 진단されてない 자신이 わからなかった 병기도 전부 치료なるわけです. 여러분이 혹시 병명을 모르고 왔다 할지라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병을 갖고 있는가 모르는 사람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는 병의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약을 쓰잖아요. 병원에서 진단해 그 몸에 맞는 약을 처방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병은 병의 원인도 모르기 때문에 병명도 모르는 병들이 많아요. 최근에 이런 야마이가 있대. 표면이 뭐, 그러니까 무슨 야마이인가도 모르는 병이 많은데.
그런 환자들에게 아, 이런 약을 써보자 저런 약을 써보자 해가지고 이 실험용으로 약을 자꾸 사용할 수도 있어요. 소유 환자상 다치니 자 고유 구슬이 어쩌까 때며 아유 구슬이 어쩌까 때며 직경 이웃도시대 스가와세를 도끼가 가나리 아리마스. 그래서 이런 약을 써서 부작용이 생기면 또 약을 바꿉니다. 콘나 구슬이 어쩌까 때 후쿠사요 났다라 구슬이마다 체인지스로 왔게 됐네. 또 이런 약을 썼다가 이게 잘 안 들으면 또 바꿉니다. 콘나 구슬이마다 스가와시대 요구 기가나시다마다 후카노 구슬이니 가와루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고안사이 무이쇼 됐어. 항암제라고 하는 것 독극물을 몸에다가 집어넣을 때 이게 다 실험용입니다. 고환자의 눈에 고온이 닿을 때는 구슬이 이래는 와 고려 독구 난 됐어요. 독구 이럴 때 밀어넣으면 즉갱되야 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약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효력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계속 쓸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요. 그는 구슬이 어찌가 때 밑에 고가가 됐대 그래봐 구슬이 지속했대 즉가오 바이 마루시 소자 나갔다라 가와루 또 이것도 나릅니다. 네, 그렇게 실험을 당하고 있는 중에 우리 몸은 면역이 떨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손나후니 우치노 가라다가 됐으네 다메신이 즉가와리 때를 돕기니 지분노 가라다나가는 맹액기 렉기가 어찌때 실망하게 됐으네. 그래서 항암제를 사용했는데도 이게 효력이 안 나타났다고 할 때는 몸은 굉장한 손해를 입는 것이에요. 고환사 여수가 되때 그리고 고가가 되때 고나갔다라 지분노 가라다가 스고이 손가인이 났다 이루어게 됐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의 치료법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데모 가미사마카라 고다사다 고노 히도츠노 치료와 제타이 손나고토가 아리마세.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치료법은 어느 문제든지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와다지다치요 소조시대 구다사다 가미사마카라 치료 요료와 돈나 문제에대모 가이케츠 대교를 시옥사이모 나이와께 되고자입니다. 그래서 병명을 모르고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해도 도움받는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모테르노 까 싫어지니 고코노 미고토바니 시다가테 주준시 시때 입고 히도와 지분노 가다나 나카노 비오키가 전부 나오시테 모라이룬데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치료법은 완전한 치료법이에요. 나자카토이토 가미사마카라 우케즈이타 치료호와 간젠나 치료니 나루와케 되고자이마스. 우리 몸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주신 치료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분이 우리 몸을 치료하십니다. 와다시노 가라다오 이치방 욕고 시때이루 소노 가미사마노 미고토바니 시다가오도끼니 소노 갔다가 와다시노 가라다오 이하시때 구다사루 ということ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아나타가 와다시노 미고토바니 시다가테 구루토 와다시가 아나타노 가라다오 이하시때 구 아게루 그 조건에 우리가 순응해야 합니다. 저는 조건이 我々가 시작할때 있거나이 또 나라나이 것도 구원도 네가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스쿠이모 이쇼데스. 스쿠이모 아나타가 와다시노 미고토와오 신지따라 아나타와 에이엔나 이노치니 하이루 또요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합해져야 합니다. 가미사마가 구다사타 프레젠터 또 와다시노 고코로가 아테이루 도끼 고래가 기꼬하게 되고자입니다. 아 제가 한 분 사례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와다시가 아루히토노 아카시오 시대하게 또 못해오리마스. 이 통역하는 조집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와다시가 이마 지약시대로 와다시가 가요때를 교회가 아름데스. 예, 영주 남부교회입니다. 영주 미나미니아루 영주 남부교회 가요때마스. 예. 와다시가 이 교회는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아주 영적으로 말씀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만했으네. 고노 교회와 적다 바깥이노 지사의 교회인데 고코노 히토타치와 가미사마노 미고토바니 시당하오 레이테키나 소레오 못데유 히도가 아츠마테이른데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 온 식구들이 건강개혁을 좀 하고 싶어서 저를 불러다가 열흘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고노 교회인데 私たちが 健康 改革しなきゃ ならないと思っていて 최선생を 招いて セミナーを やりました. 그때에 치유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その時 癒された一人の方の証しをします.
병명을 알 수 없는 병. 병명이가 전나야마이노가 와카라나이토. 너무 고통스러운데 약도 없는 병. 아마리 뭐 그러신 데 있다느니 구슬이 뭐 나이 병기. 치료될 가망성도 안 보이는 통증. 치료노 가능성이 뭐 나이 있다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거기 뭔다요 못돼 고라했다 이도가 우리 마시다. 그랬는데 첫날 강의 마치고 다음날 제게 상담으로 왔습니다. 이제 거기가 왔대. 요코지츠 최사 선생님의 도코로니 소단신이 말지마시다. 그때 제가 이 조영은 집사 집에서 묵었습니다. 선도께 와다시가 조상의 예에 도맡대 마시다. 저희가 있는 곳으로 그분이 찾아왔죠. 고치라는 와다시의 예에 선호 갔다가 오토드레트께 마시다. 이분의 통증이 어느 정도냐 하면 この人の 痛みが 도래ぐらいか と言うと 이 머리 속에 큰 고목나무가 하나 서 있는 것 같은 아픔. 아담아노 낙가니 오키 후루이키가 우에라레테이루 손나간지. 그리고 이 큰 고목나무가 온몸에 뿌리를 뻗어서 저 발가락 손가락 끝까지 뿌리가 쫙 뻗쳐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통증이랍니다. 코노 후루키가 카라다노 낙가데 다네오 다시테 아 네코 다시테 코노 네코가 아시노 아시유비마데 전부 쓰이테이루테이요 손나간지노 이타미.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소리만 들려도 그 울림 때문에 몸 전체가 아팠대요. 도레다케노 이타미카 또유또 난가 오토가 기코에테그루또 가라다 전신가 있다고 때 다나라나 있다사다따서 눈을 뜨고 어떤 물질을 쳐다만 봐도 몸이 아파요. 매우 아깨때 나니까오 밑에면 가라 젠따이가 있다이. 말을 해도 몸이 아프고 하나세 따라 젠따이가 있다이. 그 병원에서는 병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어요. 요인데가 괜히 뭐 와가라나이 치료도 되기나이 때문에.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있었어요. 진통제 이따미 도메 닦게 오는데 마시다. 진통제를 먹으면 한 60~70%는 통증을 약하게 해주니까 괜찮았어요. 이따미 도메 논다라 소노 아노 이따사노 60%, 70%이 그라이가 좀 오사마루카라 좀 가만되기 마시다. 근데 그 약을 끊으면 또 그런 심한 통증이 오는 거야. 구슬이 넘어갔다라 희도이 이따미가 맞다 얕대 그래마스.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무것도 일을 못하는 거야. 집안에 갔대 이제 돈나 쉬고도 뭐 되기나이 밖에 됐으네요. 그런데 제가 영주에서 이 세미나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서울에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영주대 고노 세미나가 오고나오레루という 다요리를 기이때 하루바로 서울로까라 다스네되겠단데스. 그 영주교회 한 장로님 댁에 머무르게 됐어요. 우치노 교회의 조로노 이에데 두마디 나가라. 그 장로님이 누구냐면 어제 아침에 제가 자가 면역으로 간염을 앓고 있다가 좋아졌다는 그분의 남동생 집입니다. 저는 조로와 도나타카 というと 고고 직가 면역에 기노 나왔다 기노 아카시시타 데쇼 소노 갔다노 아니노 아츠미테 시다노 아니노 이에데 도마테 마시다. 어제 아침에 제가 오토오토노 고멘나사이 오토오토 그 자가 면역으로 간염 앓은 그분이 좋아지고 있다 얘기를 했더니 그 동생분이 이 아침에 강의를 듣고 전화가 왔어요. 기노 아노 갔다노 아카시오 스르토 소노 오토오토가 고노 고기오 기이테 오덴와가 갔다 있단데스. 아가 아침에 얘기한 그분이 우리 누님 같다고. 계사 이월했다. 손오 갔다 나오시때 몰았다 갔다. 와다시나 오네사 미다요. 여기 계십니까? 거기 이라시아마스카? 계세요. 네. 그래서 누님이 이렇게 좋아지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오네사가 곤나 이하시때 몰았다 것도 기이때 다요리오 기이때 스고이 요로콘데마스. 그 장로님 댁에 서울에서 온 이 환자가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조로노 이에데 서울까라 오토즈레타 간자상가 도마테 마시다. 그랬었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나가타토 소단시나가라 그래와 좀 다행다 무지카시 때 오모테 오리마시다. 그런데 의사가 못 찾아낸 병을 어떻게 제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의사상가 난인 병기 나노가 와카라나이 병명이요. 제가 도야테 와카로인데스요까.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법은 한 가지예요. 데모 가민사마카라노 치료호와 히토츠시카나인데스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치료제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만의 미고토바니 시당할때 주준수를 또 신고를 못해 치료의 호흡이 있고 하게됐어. 이건 너무 쉽다고 해서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아마리니모네 야사시코테 아마리 야사시이까라 っていうことで 思わないでくださ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감사만의 미고토바니와 창조력이 ございます.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물과 햇빛과 공기와 음식 속에는 자치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때 구다사다 희가리, 구기, 이런 나 자연 소유 모노니와 하나님이 오게지다 치료의 생명이가 놓っております. 入っております. 제가 이 진리를 그 환자에게 가르쳐 줬어요. 제가 이 진리를 그 환자에게 가르쳐 줬어요. 나는 당신의 병을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다. 아시는다.私はあなたの病気が何なのかわからないけど、神様はその病気のことをわかっていらっしゃる。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모든 사람의 문제에 해결이 되는 처방이라고. 皆さん、神様の御言葉はみんなに治療ができるそういう処方なのでございます。 그래서 그분이 약을 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굴복하고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아노가타가 소리를 듣고 자신의 약을 やめちゃって 완전한 단식이 구야났다며 나가라 단식에 入ってきました. 그런데 하루 약을 끊고 금식에 들어갔는데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약을 끊고 1일 났다けど 痛みが 아마리니모 ひどかったんです. 이 약을 도로 먹고 싶었지만 약보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약을 飲みたかったんですけど 하나님이 치료してくださるのを信じて信仰を持って我慢しながら信じて我慢しました. 그리고 그분은 과일도 먹지 않고 물만 먹고 진정한 금식을 했습니다. その方は果物も食べずに水だけを飲んで誠の断食に入りました.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나를 맡길 때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치료하실 걸 알았어요. 私を 창조시대 くださった. その神様に私を預けた時に その方が私を 치료して くれる. というのを信仰を持ちました.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약 먹지 않고 또 금식했습니다. 翌日もまだ薬飲まずに断食しました. 그 다음 날부터 통증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その翌日から痛さが 緩めてきました. 그 다음 날 또 금식했습니다. まだ3日目も断食しました. 예, 그 다음 날 또 금식했어요. 4日目 断食しました. 그는 밥을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彼女は 고항을 食べたいという気持ちがなかったんです. 배고픔을 느끼지도 못했어요. 힘오지사모 感じなかったです.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면서 자기를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히다스라 神様に 自分を 預けて 하나님이 자신의 것도 전부 아스겠다 말이야. 배고픔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나카스쿠 소유 고아사 고아이 손나노가 전부 나고나리마시다. 그런데 며칠 금식했는지 그때 한 일주일을 했는지 일주일이요. 네, 모르겠어요. 일주일 좀 됐을 것 같아. 아, 저도 1주간ぐらい 단식이 시작했다と思いますけど. 그다음에 과일식으로 회복식을 했고요. 그리고 구다모노쇼크대 가이후쿠쇼크에 하였단데스. 집회가 열흘 만에 마치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카노 세미나였단데스けど, 그날이 안속일이었단데스. 그 안식일 예배 시간 안교 시간에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안속일의 레아이의 마이의 시간에 이분이가 아카시오시마시다. 이번에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를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今度 자신이 전적으로 스베트와 감사만이 아직했대 구이 알았다며 시나가라 주준시타라. 약을 먹지 않고도 한 80-90%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구슬이 넘어주니 80%から 90%まで 회복되겠다って言ってました. 약을 먹어도 67%의 통증을 완화시켰는데 약 먹지 않고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薬を飲むとき60、70くらい割くらいしか痛みが取れなかったけど、薬を飲まずに80、90%良くなってきたって言ってました。 그리고 그분은 성악을 공부한 분이 되어서 이 노래를 참 하기를 좋아했는데 노래도 부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아の方は声楽を専攻なさって歌が上手な方なんでしたけれども歌も全然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 그런데 이제는 노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今は歌も歌えるよって言ってました。 그리고 거기서 저는 세미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それでセミナーが終わって私は家に戻ってきました。 그분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その方は自分の家に戻りました。 그리고 몇 달 후에 제가 그분이 어떤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何ヶ月後その方の頼りをちょっと聞いてみました。 완전하게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답니다. 完全な健康の体に戻ってきてました。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건강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皆さん, 私たちに健康福音をくださったその神様を信じることができるのでしょうか? 어젯밤에도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昨日、コン先生から神様を信じなきゃならないいろんなものをお勉強し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この世の中で神様を直接見上げた人は一人もいないんです。 그러나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でもあの方のやったことを見て神様が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を信仰する、信じるわけでございます。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를 누군가가 건축을 했겠지요. この教会も誰かによって建築されたんじゃないですか? 이 집이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요? この家が自ら出てきたんでしょうか? 이 집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사람이 있나요? この建物が自ら自然にできちゃったという信じる人がここにおるんですか? 이 집을 지은 사람을 여러분이 보지 못했지만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この建物を作った人を見たことはないけど 作った人がいるということは真実で皆さんが分かってます。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히브리という聖書を見てみますと、万物は万物は全部、ごめんなさい。家ごと作られた人がいるように私たちを作られた方もおられるという聖書に載っているのがあります。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家ごと家ごといろんな家を作った人がいるように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만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この世の中のすべての天と地とすべてのものも作られた方がいらっしゃるわけですね。 우리의 회복은 그 만드신 분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私たちの回復というのはその作られた方によって出来上が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만드신 분이 고치시기 때문에 쉽습니다. 作られた方が癒してくださるから優しいわけです。 그리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副作用がないです。 이것은 우리 몸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몸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副作用がないし 私たちの体を実験するために体を壊したりすることもございません。 그럴지라도 이 치료법은 강력한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でもこの治療には強力な強いパワーがあるわけでございます。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계를 창조해낸 능력이 있는 것처럼 なぜならと神様の御言葉がこの世の中を創造してくれたパワーがあると同じ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창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神様が私たちに御言葉をくださってこれに従順しなさいという御言葉の中には生命力が入っているわけです。 이렇게 회복이 되면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지요. こんなふうに回復できたら皆さん言うのはあこれは奇跡だって言いますね。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起こする方はただ創造主だけでございます。
사탄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마술이고 속임수입니다. 사탄 뭐 감히사마는 마네오시대 치료 야릇도 이것도 아름데스게도 소리가 고마까시 됐으시 마주치 되고자이마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인데 감히사마 고소 기세끼오 오코스 갖다난데스게도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소리 미고토바데 야떼 구다사르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감히사마노 기세키 때요는와 감히사마노 미고토바까라 야떼구로 와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신주리온이 났다 ということは その中の 기세키를 경험하는 ということに なるわけ でございます.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받아온 이런 악한 성질들, 습성, 살아가면서 길들여진 이런 습성들을 우리 인간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我々の 生まれつきの 悪い 악習とか 良くない 性質なんかは 自分の 力では 治すことが できないんです. 요즘에 이 세상에는 이 중독성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今の 世の中は 중독성의 환자さんが かなり 多いんです.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컴퓨터 중독,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게임 중독,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의 중독, 食べて 飲んでいる 食事に 중독, 이것이 하나로 죄로부터 만들어지는 중독성입니다. 그래가 全て 罪から 出てくる 중독性なのです. 그 죄로부터 중독성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손은 쯤이까라 기타 중독고 세이까라 와리와리와 지윤을 나르고도가 되기나인데스. 알코올 중독 환자는 자기 의지대로 알코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고 환자상은 지분의 의식에 고노 중독고 기르고도가 되기나인데스. 왜냐하면 알코올 성분이 내 안에서 알코올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자카도이또 알코올의 성분과 자신의 体の中で 알코올을 入ってこいって 그런 感じで 게임 중독 환자가 게임에서 자기 스스로 절대로 못 떨었습니다. 게임의 중독자가 그 게임から 자신 미지から 出るという 方は 絶対できないんです. 게임 중독 환자가 부부 이혼을 해도 그거 못 끊습니다. 게임의 중독의 환자상은 부부가 이혼しても それが 切られないわけです. 예, 마약이나 도박이나 중독에 끌려가면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마약とか 도박とか そういう 중독에 かかっちゃうと 자신의 力では 切ることは できません.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자연적인 죄인입니다. 우리たち 인간은 生まれつきの 自然的な 罪人であるし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중독 환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 それから自分がついていくしかならないから罪からついていくならない 중독 환자상이 나るわけ でございます. 그러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중독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その罪からの 중독의 환자상을 治してもらえる容量は一つございます. 그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치료세이와 예수 그리스도에 ございます.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배우고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읽는데 믿대 신고를 못해 자신의 몸에 受け入れる 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이번에 우리 일본에서 오신 분 중에 거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요. 今度 일본から 오고시났다가타の中で 목시 선생이 이라시아이마스. 그분이 오키나와에서 왔어요. 오키나와요. 후쿠이 선생. 오키나와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그곳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하시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오키나와から 오고시났다 목시 선생이와 고유 오시고토를 やりたいって 오셨대ました. 그런데 목사님 아프신 데가 어딥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네, 선생, 몸의 조시의 도구가 悪いんですか? 때 聞いてみたところ 뭔가 이번 기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치료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こんなこの찬스で自分の体の問題を解決しなきゃなら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그랬더니 나는
참을 수 없는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요. 병기와 가만가 되기나이 병기요 못 되ます. 그래서 무슨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하니까 それで, 돈나쿠스리오논데이라샤이마스? 이렇게 이때미타도고로 아무 약도 먹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돈나쿠스리오논데나이께도 다다 노미타이 쿠스리와 예수 그리스도데스? 그리스도를 잡수세요. 그리스도 다뱉테구다사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와다시노 지오 논데 私の 肉を 食べる 人は 영원한 命に 入ると 言われています.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様の 肉と 血を 食べる 이것도와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この方の 聖書の 御言葉を 受け入れて いただく 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요한의 福音書の 6章の 63節を 見てみますと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까시테 구다사르노와 레이데아리 니쿠와 무익기데아루.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와다시노 아나타다치니 미고토바가 레이데아루 생명이데아루 って言われました.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고토바는 나카니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ございま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미고토바가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생각도 감정도 입맛도 바뀝니다. 생각도 감정도 입맛도 바뀝니다. 생각도 감정도 입맛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나라바 가미사마노 미고토바와 가미사마노 강가에 가미사마노 고코로 나노데고자이마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집니다. 가미사마노 미고토바오 고코로 나카니 웃게 이래르토 가미사마노 강가에토 대하우고토가 되기르노데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고토바오 지분노 고코로 나카니 웃게 이르르토 그래야 하나님의 아이오 못때 느끼시 되기로 소유 고돈이 나듯. 그래서 옛날에 내 육신이 좋아하던 거 즐기던 거 먹고 싶던 거 하고 싶던 그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같이 제가 다시가 답했다 갔다 얘기했다 갔다 뭐라 했다 갔다 소유 강가에가 주시 나로 하게 되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독에 끌려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죄인이 그래서 이마마다 ですね, 중독에 가깝자때 죄의 중독자에 나때 있기때 있다 자인인다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을 때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미고토바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타다쿠 토키니 치료사레루 이것도 되고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この世の中で 하나님의 미고토바를 受け入れ その 미고토바를 力で 食べて 生きている 것과 하늘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생과를 이 땅에서 먹는 것입니다. その点で 罪によって 失ってしまった 永遠な 命を また 戻る 뭐라고 또 이것들이 나를 하게 되고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この世に住んでながらも 하나님의 생명과 지나가게 이기게 이기는 것도 되고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도록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今日も皆さん 食べて歩いてヒヤヒヤ立って過ごしている全ての生活の中で神様の生命を受け入れる一日になってほしいです。